안녕하세요. 네, 초이버살입니다. 무속은 미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절대 아니고요. 우리가 그 단어부터 생각해야 돼요. 미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한자로 표기가 안일 미자를 쓴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은 미우팔 미자. 외정시대 때, 그때 자기네 그 신앙, 자기네 그 진자, 가미사마 자기네 말대로 그 신앙 외에는 모든 신앙이 전부 미신이라고 했어요. 그런데 그 당시에 활성화돼 있었던 게 우리는 무속이었죠. 그래서 무속이 곧 미신이다 이렇게 어필돼 왔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땡땡교라고 했을 때 제가 믿지 않잖아요. 나는 그 신이 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럼 나는 그 종교를 미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. 미신이 무속은 절대 아닙니다. 예,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, 지금까지 몰랐던 선생님이나 일반인들은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럼 정확히 미신은 뭐예요? 신이 아니라는 거고, 그런 단어 자체가 외정시대 때 만들어졌대요. 국어사전, 우리나라 사전에도 없었던 단어래요. 그러니까, 이거 하지 마, 저거 하지 마. 이제 그런 뜻의 연장선이었던 것 같아. 너희들이 믿는 이 신은 가짜다. 거기도 한자권이잖아요, 일본도. 그러니까는 안일 믿자. 귀신신자 써서 너희 신은 아니다. 그게 어떤 신이야? 무속. 집집마다 정말 장독에서 빌고, 그렇게 하고 한그 우리의 신앙을 미신이라고 했던 거죠.